평소에 교육원한 팀 찰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날씨 때문에 덥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메로나 빙수 만들기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간단히 해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부평 청소년 수련관 유튜브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이곳을 감싸네. 우선 재료는 계량할 수 있는 종이컵, 그리고 1000ml짜리 우유, 그리고 면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메로나, 그리고 물, 그리고 지퍼백, 이렇게 섞을 수 있는 용기들로 준비하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용기,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메로나를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스크림이라서 미리 좀 사전에 꺼내놓으면은 여러분이 만들 때좀더 이렇게 편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녹이면 됩니다. 일단 우유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우유는 거의 한통 정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져. 그리고 부은 다음에는 그 연유는 8, 이 숟가락 기준 8스푼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이제 물을 집어넣을 건데, 여기에 물을 집어넣는 이유는 좀 얼기 빨리 얼기 위해서 넣는 건데, 이렇게 종이컵 기준 반쪽 못 미치게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연유 같은 경우는 이젠 좀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섞어가지고 한번 맛을 볼게요. 좀더 집어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믹스해서 다 저으면은 여기 이런 지퍼백에다가 바로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이 지퍼백에 담을 때는 해동할 때좀 많이 담으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퍼백에다가 얇게 여러 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해서 넣으면 좀 여러분이 해동할 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고하셔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 이 정도 담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밀봉할 때는 반드시 공기를 빼고 밀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냉동에 오릴 때는 이렇게 세워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눕혀서 평평하게 이렇게 해서 바로 냉동에 올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냉동 시간은 이렇게 확 얼면 안 돼가지고 한 대략 4시간, 5시간 정도 그 사이로 올리면은 딱 적당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이렇게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왔지 내 이름은 찰리 쇠고 뽑네 후.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좀 많이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약간 적당히 해서 넣으면은 좀더 여러분이 해동할 때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올렸으면은 그리고 집에 뭐 이런 막대로 이렇게 톡톡톡 쳐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톡톡 쳐줄 때 너무 이렇게 막 세게 해서 막 액체로 되긴 하지 말고 약간 살 얼음 아시죠? 그 정도로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깨져서 이렇게 깨지면은 이렇게 열어가지고 집에 뭐 이런 이쁜 용기에다가 우선 얼음을 담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담았으면은 이렇게 이쁜 용기에 담으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맞게 이런 과자들로 준비하시면 되고, 또 만약에 과일 같은 게 먹고 싶다 그럼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메로나거든요. 메로나를 이제 다 이렇게 세팅하고 마지막에 메로나를 잘라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왔지 내일 못 찾기 쇠고 뽑네 후. 뭐 시식단? 뭐야? 빨리 와요. 시식단이 오셨습니다. 먹고 대답해주시면 돼요. 리얼반을 불러주시면 돼요. 기다려. 시식은 부평구 청소실험단의 제이슨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제이슨. 이게 뭐예요? 이거는 메로나 팥빙수거든요. 아, 팥빙수. 팥빙수에 팥이 없어? 아, 이거는 우유 팥빙수에서 진짜 팥이 없어. 팥이 없는데 자꾸 팥빙수네. 메로나 빙수. 메로나 빙수. Cry, yeah.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는 그냥 좀 하나 입에 넣어줘라. 아. 이렇게 먹을게요. 먹어볼게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차가워. 엄청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메로나 아이스크림이 같이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맛하고 여기 얼음 있는 부분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과자는 이렇게 너무 차니까 먹다가 너무 차가우면 과자 있는 이렇게 먹고 좀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맛있다. 맛있다. 마무리 끝. 네, 이상으로 메로나 빙수 만들기는 끝입니다. 안녕.